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남선 알미늄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8-35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6월 29일 오후 1시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남선 알미늄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들고 왔죠. 자, 남선 알미늄 2차적인 지지선을 굉장히 잘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눈에 띄어서 한번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자, 남선 알미늄이 어떤 종목인지 조금 이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남선 알미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냥 이낙연 관련 정책 테마주였다가 이제 이낙연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종로를 차지하고 이제 최고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제 이낙연의 횡보에 따라서 이제 남선 알미늄이 대선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 이제 남선 알미늄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가 차트 형태를 그려놨는데, 자, 이 차트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 드려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가라는 건, 자, 이게 있어요. 품절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강남 아파트가 왜 비싸게요? 왜 비싸냐면 공급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이 안 받쳐줘요. 공급이 무슨 대한민국 상위 0.1%가 돼야 강남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없으니까 이제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플레이 위드 뭐 랩지노믹스 이런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플레이 위드 지금 800만 주죠. 지금 좀 높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때 이렇게 상승할 때 500만 주가 채안 됐어요. 500만 주 정도의 물량이었고 굉장히 큰 이제 매집이 들어가면 충분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거 품절주여서 그래요. 자, 그리고 뭐가 있냐 또. 자, 랩지노믹스 마찬가지예요. 주식 수가 1100만 주죠. 87%. 그러면은 한 8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느 정도의 매집을 거치면 분명히 이렇게 폭등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휴마시스 보면 굉장히 주식수가 많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긴 거예요. 이 기간 자체를 이 횡보의 기간을 결정합니다. 이 주식수 자체가 분명히 호재가 크면 상승은 나와요. 그런데 이 주식수가 길면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당연히 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승을 해도 그렇게 크게 안 가요. 그런데 만약에 주식수가 막 1억 주가 되는 게한번 시세를 냈다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물이 나와도 충분히 소화를 할 정도까지 막 6개월 이상 모았어. 그러면은 이거는 대세 상승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 주식수 굉장히 많았어요. 자, 8,400만 주. 자, 이거 보시면 과거에 과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을 했던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이때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제 많은 매집이 다 맞아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그 폭이 두 배가 안 되죠. 두배 정도가 되나요? 자, 하여튼 지금 주식수 자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기다리는 어떤 시간, 그리고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염두를 해시고 들어가셔야 이게 좀 주식을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식이 한번 올라가려고 하다가 제대로 힘을 못 받으면 반드시 하락이 나온다. 나스닥도 그랬어요. 만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근에 있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다시 지지하면서 이 부근을 뚫어내는 이렇게 차트가 진행이 돼요. 자, 남선 알미늄을 여러분들께 차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주식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가져온 거예요. 분명히 이 종목은 앞으로 이낙연 관련주이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고, 앞으로도 폭등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주식수가 지금 1억만 주가 넘어요. 거기에 유통비율이 70%면 8천만 주 가까이 되는 주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를 2차적인 지지선을 잘하고 있지만 이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 한들 이런 부분에 지금 아직 뚫어낸 흔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지금 5,500원과 7,000원 사이에서 조금 등락폭을 주면서 움직일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남선알민 주식수도 많고 앞으로 호재도 많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남선알미늄 주포는 반드시 대선 테마 직전까지 이 물량을 최대한으로 모으려고 굉장히 수를 많이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남선알미늄을 중장기적으로 대선 테마까지 끌고 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 남선알미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흔들리지 마시고 가격이 6,000원 밑으로 오면 담고 5,500원 밑으로 오면 담고 이런 식으로 5,000원 밑으로 오면 담고 이런 부분까지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서 계속 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중장기 투자가 안 맞다, 뭐 나는 1년, 2년, 2년까지 어떻게 투자를 해 이러시는 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주식수 자체도 너무 많고 단기간에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너무나 적고. 폭등이 난다고 해도 바로 팔지 않으면 다시 또 눌릴 것이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선알미늄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수혜를 기다리시면서 먹을 수 있는 자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디서 보냐면,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시황, 뭐 추천 종목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휴니드도 목표가 달성, 이렇게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 목표가 달성,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